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쭉, 쭉. 와 여기 누나가 아이를 와. 아직 100일이 안 됐구나. 자 이거 해서 좀 잡아보세요. 자 엄마는 아메리카노 한입 먹고 싶은데. 아메리카노. 네 아메리카노를 저는 항상 모닝 루틴. 아 저렇게 모유수유 안 하면은 상관없는 커피 마셔도? 네 모유수유 안 하면은 뭐 상관없어. 지금 좀 보자. 회사가 없으면 엄마는 이제 카페에 가 있을 텐데. 허세 사진을 찍고 있을 텐데, 어? 진짜 옛날 생각난다. 아유, 어. 진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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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고라떨이. 잘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보자, 40, 오케이. 아유. 드럼하고 하루를 시작하실게요. 아, 저거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드럼 바로 시켜줘야지. 자잖아, 근데 자는데 해야죠? 해야 돼, 왜냐면 네. 우유 먹다 공기를 먹어가지고 이게 우유를 다시 개워낼 수가 있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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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어? 아유 시원하게 하네 시원하게 하네 아, 남자 틀을 보네 아유 시원해 아유, 시원해 어? 50대 아저씨가 그 해장국 먹고 하는 트롤을 확 하시네 어? 분유 하나 드시고 잘했습니다 완벽한 미팅 저렇게 자면 좋았어. 얼마나 이뻐 저렇게 자주면 에이, 진짜 이뻐 잘 때가 제일 예뻐 아이고 잘 먹었다 트름도 잘했다. 사실 이 아기가 100일 되기 전이 네. 엄마들이 제일 힘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구세주가 오셨어. 누구죠? 잠시만요. 구세주, 구세주. 배달인가요? 배달. 구세주가 배달인가요? 내 배를 구해주, 구세주. 아. 못 꺼내는 거야? 어, 외출하는 거야? 외출? 따라따라단, 딴따단, 딴따단, 딴따단. 아, 아 가자 가자. 아 엄마 너무 만족한다. 네, 갑니다. 김장철을 맞아가지고. 재밌다. 야, 야. 아유 이뻐라. 재밌네. 보데기 대추 보데기야. 저런 게 많아. 따라따라단, 따라따라단. 아 어머니. 시어머니요? 네. 구세주. 어머니. 아가 잘 지냈어?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우먼 김영희 시어머니 김혜정입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서프라이즈. 김장철을 맞아서 배추 한 포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처음 보시는 거예요. 어? 애기 처음 봐요? 애기를? 네. 왜? 100일에 주사를 또 못 맞고 이러셔가지고 아. 못 오시다가. 아. 아. 처음 보는 거지? 네. 아, 지금... 울라 그러셔. 어떻게 울도. 감동이야. 처음 보는 거니까. 일단 앉으세요. 어머니 앉으세요. 엄마. 아이고. 어머 내 새끼. 아이고. 너무 예쁘죠? 예쁘죠? 어우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배추 한 포기. 배추다 진짜. 그냥 영락 없는 시아버지죠? 아니. 우리. 아니 내가 왜 우리 연구실 안고 있어? 시아버지야. 오래게 안 돼. 아 시아버지 닮았어? 네 시아버지예요. 아니 어째 반팔이야. 아 이거 더 애들 더워가지고 했어. 아이고 추워. 덥어. 어. 아니야 이거 이벤트고 조금 이따 바로 벗겨야 돼 어머니. 할머니 털옷 입고 왔는데. 아 이거 많이 충돌해요. 어른들의 온도 조금 올라오거든. 따뜻하게 해야 된다. 엄마들은 안 된다. 온도 조금 낮춰야 된다. 어른들은 똥똥 싸매. 스타일이 좀 다른 거 아니야? 다르지. 어머니 털을 이렇게 입고 오셨네 또 꾸민다고 또. 아이를 접할 때는 이렇게 어? 얇게. 그러니까 이렇게 못 되잖아. 그렇잖아. 지금 벌써 내 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어머니 티 하나. 응. 편한 거 드려야지. 아이고. 아이고. 눈을 못 대시네. 네. 처음이니까. 아이고. 할머니들 오실 때마다 드리는 옷입니다. 저기 제일 첫 번째 방가시면 돼요, 어머니. 알았어요. 보고 놀리지 마세요. 짐 정리 하나도 못 했으니까. 네. 할머니가 이거를 다 동요 내가지고, 어. 그지? 더워죽어, 더워죽어, 그지? 먹었어. 아, 잘 입으셨어요, 어머니. 네. 그게 어, 뭐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어머니, 제 새끼예요. 내 새끼. 어머니 새끼라고 해주세요. 어머니 새끼. 어머니 새끼. 어머니 새끼. 어머니 제 새끼예요. 아, 저게 듣기가 좀 그렇더라고. 개구먼의 애드립이었어. 아, 감 살아있네요. 어, 애드립이 살아있네. 네. 아이고, 또 새끼. 제가 아주 힘들여서 났습니다. 여기 젖이 나와, 자꾸. 뭐 또 나와? 응. 야, 요새 좀 응. 개어내시더라고. 아이고, 야야. 개놈의 새끼야. 어머니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배추는 제가 이벤트성으로만 보여드린 건데 이걸 계속 덮으면은 추워갖고 토하는 거야.
우리 저희 엄마랑 똑같은 얘기하세요 지금. 진짜? 추워서 토한다고 하면서. 키워봤잖아 엄마도 둘 나도 둘. 추워서 토하는 거야. 아 육아 또 한참 선배님이시지.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안 키워요. 안 그래. 시원하게 키워요. 근데 시어머니한테도 할 말 다 하네 그냥. 저 다해요. 아니 원래 며느리들이 또 지식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잘난 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디 가짜는 거지. 네가 애를 키워봤어야지. 맞아. 선배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아? 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지 새끼인데 지가 알아서 그래. 키우는 거지. 모자까지 씌울까가? 안 돼요. 모자는 모자도 진짜 이벤트고 이것까지 하면은 언니 안 되고. 어 너무 이뻐 너무 귀여워. 우리 혜정 씨가 고집이 많으시네. 뭐 어머니한테 혜정 씨라고 해? 시어머니 혜정 씨. 혜정 씨라고 해? 너 어디 안 나가니? 저 왜요? 내가 봐줄게. 제가 어디 나갔다 와서 태열이 올라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불 세 개 덮어 씌워가지고. 내 엄마가 이불 앉아서 할머니가 꼭 끌어안고 있어야 되니까. 어? 더워요 어머니. 근데 이래서 사람이 안 들려. 역지사지를 해봐야지. 아주 그냥. 엄마가 너무 춥게 하지? 해서야. 응? 혜정 씨. 아, 역지사지를 해보셔야 돼요. 아, 오빠 죽겠어. 혜정 씨.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혜서야. 할머니한테 너의 지금 신경을 어? 엄마가 그대로 해드릴게. 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아무것도 못하게 도겸해가지고. 아가. 이리로 오세요. 내가 잘못 이렇게. 이렇게. 아니, 어머님은 반팔이 필요해요. 네, 어머니가. 이야. 아, 이거 진짜야, 뭐야. 이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야. 근데 어머니가 다리를 이렇게 올렸어. 받아주네, 이렇게 받아줘.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이러고 있으면. 어? 역지사지로. 계속 이러고 계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네, 개그를. 기분 묘하던데요. 애기 된 것 같아갖고. 늙어갖고. 너무 차갑게 키워서 불만은 있었는데, 알겠더라고, 이유를. 어, 이유를 왔어. 며느리 승리야, 일단. 자, 남편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왔어. 주말 부부니까. 엄마. 어? 왔다. 아들, 됩니다. 아들. 왔어? 아이고. 천 솔씨사지. 야, 잘 지냈어? 아이. 아주 인물 납니다. 주말 부부라서 아주 나라를 구하셨어요. 주말 부부. 와이프 잘 만나가지고. 나라를 구하셨어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시고. 그 주말 부부가 더 좋지 않아요? 아우 아직은 좀 그래요. 네. 그래도. 지금 둘째 금방 생기겠다. 그리고 육아를 하니까 힘든 거. 둘째 금방 생긴다고요? 오, 아, 애틋하네. 생각 없습니다. 시소 태태태해요. 왜 태태태야? 콘텐츠 공작도 즐겨봐 2채널.